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지난 3일에만 해도 의회의 경기 부양안 처리를 촉구하는 트윗을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경기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 추가 지원만을 기다리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안 협상 중단 선언이 가져오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 기...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경기 부양안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여파가 대단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모두 하락하기까지 했는데요. 먼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협상팀에 경기 부양안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승리한 즉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소상공인의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 라는 글을 올리고, 이어서 나는 미치 메코널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나의 놀라운 연방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베러 지명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윗을 또 올렸는데요. 행정부가 요구해 온 250억 달러 규모의 항공사 인건비 지원금과 1,35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를 즉각 승인하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협상 중단 선언 후에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데다가 정계 안팎에서 비난이 끊이지 않자 어젯밤 10시가 넘어서는 다시 트윗에 만약 1,200달러 경기 부양 현금을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단독 법안이 내게 보내진다면 당장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낸시 듣고 있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낸시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선 지르고 보자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결국은 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경기 부양 협상 안에 들어있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 뭐 다시 승인을 하라거나 자신은 서명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럴 거면 굳이 왜 협상을 중단하라고 한 걸까요? 그 해답은 처음 트윗에 올렸던 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한 협상을 중단하고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었는데요. 결국 이번 경기부양안 협상 중단 지시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보수지정의 관심사인 베럿 지명자 인준으로 이슈를 집중시키면서 민주당과의 대치를 선명히 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윗에서 경기부양안 타결 지연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더욱 이번 이슈를 전선 만들기에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부양안은 국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이런 것조차도 본인의 선거에 이용했다는 게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중에서도 발끈했죠. 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지킬 협상을 대통령이 끝냈다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문을 닫고 학교가 폐쇄되는 일이 트럼프에게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대가로 자신을 앞세우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바이러스를 물리칠 생각이 없다. 가여운 어린이들과 실업자들, 미국에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 ...들에게 진정한 지원을 하기를 거부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긴 했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대표적인 의원이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경기 부양한 협상 중단 결정이 매우 큰 실수라면서 양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대선 전 대법관 인준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중한 명입니다. 다만 미치 메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경계 부양한 협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해서 사실상 협상이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PPP 협상이라든가 뭐 1,200달러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의 트윗을 뭐 나중에 다시 올리기는 했지만 우선 이 경기 부양안을 인질로 잡고 배러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글쎄요. 쉽게 경기 부양안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은 대선전은 물론이고 올해 안에도 협상해줄 가망성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대법관 지명자 인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신의 표를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다시 경기부양한 협상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선거 이후에도 협상이 가능한 것이냐 또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선거 이후에는 우편 투표 등을 둘러싸고 그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다가 올해 연방의회 회기가 12월 12일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선거 후한 달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새로운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은 아무리 일러도 내년 회기가 시작되는 1월 6일 이후에야 협상 또는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급하겠지 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투표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서는데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결국 올해 안에 경기 부양 현금이라든가 지원을 받기는 물건너 갔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단 지시를 선언하기 전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부양책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추가 지원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거기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메파 성향의 위원으로 알려져 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부양책이 필요한 가구와 소규모 사업장이 아직도 많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다소 강하다곤 해도 여전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경기 부양은 협상 중단 결정으로 앞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도 지난달 지금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나 연방준비제도 재정상태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아니라면서 추가 경기 부양을 지연시켜선 안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정부의 추가 경기 지원이 필요한 이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적인 결정으로 어찌 보면 독단적인 결정이라 할수 있겠죠. 이러한 결정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뉴욕시에서는 2차 감염의 조짐인지는 몰라도 감염률이 3%를 넘어서면서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셧다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필수 업종이나 학교가 다시 문을 닫게 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복 기미를 보이던 뉴욕시 경제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안 협상 중단 발표는 어찌 보면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올 연말은 더욱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안 협상 중단 결정과 또 이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